지금 명품 없었으면 김건희 특검 통과 뒤서도 김건희가 날려고 다니면서 온갖 변명질하고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상한 건데 이러고 다닐 텐데 명품 때문에 못 나오잖아. 난 한동훈은 이 제비 같은 인간 검사 중에서도 최저질 검사라고 봐요. 왜? 아, 창피하게 지 아이콘도 못 가고. 응? 아, 윤석열하고 20년 직이라는데 김건희보다 먼저 만났어 한동훈이. 김건희는 2008년 만났으니까 1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온갖 모략질을 해왔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만나가지고 이제 김건희가 3인이 둘이 모략질을 하다 이제 셋이 끼어들었는데 이제 요녀지 않아 김건희는. 아주 수단이 비상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만나가지고 했는데 삼각 꼭대기에 이쪽에 성렬이 있고 이쪽에 동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권력의 중심은 김건희인데 그 한동훈이를 보냈잖아. 갑자기 이제 무슨 국회의원 나온다 하다가 명품 터지고 나니까 또 김건희 특검 통과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 반발이 나올까 봐서 가서 제압하라고 한동훈을 내리보냈는데 이놈이 가더니 이제 권력맛에 취한 거야. 이제 권력맛에 취하면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 왜? 한동훈이가 지방 가면 막 한동훈 그러고 페륜 유튜버들이 와서 찍고 한경구가 경호하고 다니고 페륜아 김상진이가 막 와서 인사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권력맛에 한 달간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권력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김건희 지시를 안 따른 거야. 나 김건희가 이제 보니까 안 따르니까 이제 윤석열을 들볶는 거지. 윤석열을 들볶다 보니까 윤석열은 한동훈이 생각하는 마음이 김건희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조직에 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 지시를 받고 한동훈 물러나라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얼마나 들볶이는지 그렇지 않아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